초장가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벽화 수업을 시작했어요. 쉽게 할 수 없는 활동이기에 자유로움을 펼칠 수 있도록 재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무슨 색으로 그릴지, 어떻게 표현할지 선이 뭐 그릴 거야? 정해주지 않았어요.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입니다. 벽화가 끝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요. 옆 상가와 함께 철거하고 이어주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벽화가 멋있으면 벽화를 유지하고 코팅하려고 했는데 차마 벽화를 남겨둘 수 없어서 도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휴원했던 9월 첫째 주에 리모델링을 해서 휴원과 함께 진행되었었어요. 장판도 새로 깔고 가구도 새로 들여오면서 정말 예쁜 학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수업 많이 많이 할게요. 그럼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어서 끝나고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